같이 갈래?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, 쿡방,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아니, 이쪽으로 할까? 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! 아니, 제가 손가락이 다쳐가지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가 새롭네요 여러분 오늘은 왜 카메라에 켰냐면요 친한 형이 연어장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사줄게 사먹자 이랬더니 왜 너 쫄리냐? 요리 못하냐? 극딜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까짓거 해줄게 했는데 갑자기 아까 카톡으로 나 내일 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루 전에 이렇게 통보를 하면 어쩌라는 거죠? 저는 착한 동생이니까 재료를 사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간단 버전으로 만들 거예요 오늘은 형 입... 어머 세상에나 간장이? 오늘은 형 입맛에 맞출게요 종이컵으로 계량할게요 진간장 1컵 소주나 맛술 3분의 1컵 원래 가스오붓이 넣었잖아요 근데 없어가지고 참치액으로 대체할게요 참치액 3분의 1컵 설탕 혹은 물엿 반컵 물 1컵 생강 좀 있으면 넣으면 좋은데 저 없으니까 생강 가루 그리고 한번 파르르 올라올 때까지 끓여주세요 한번 화르르 끓으면 불 꺼주세요 제가 저번에 이제 간장게장, 새우장 이런 거 만들어 보니까 간장을 너무 오래 끓이면은 그 간장 특유의 짠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차게 식혀주세요 아니면 연어가 익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연어 횟감용이고요 껍질은 벗겨달라고 미리 요청을 드렸어요 일단 이 지방 조금 많은 부위는 살짝 도려내고요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해서 약간 두툼하게 원래 연어를 지금 써는 게 아니거든요 간장 식히고 나서 좀 썰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다 쓸 거 아니니까 저 좀 먹으려고 배고파가지고 짜투리만 좀 먹어볼까? 이 막장 진짜 좋아요 저 오늘 첫끼예요 지금이 9시 반인데 첫끼입니다 두유 하나 먹었다 이게 요리하는 묘미죠 그리고 양파 그릇이 작아가지고 많이는 안 넣을 거고 양파 반 개? 그리고 청양고추는 씨앗이 나오면 조금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형이 매운 걸 못 먹어요 칼집만 살짝 연어만 들어가고 하면은 느끼할 것 같아서 살짝 칼칼한 게 있으면 좋죠 그리고 깨끗이 씻은 레몬 레몬 슬라이스도 나 근데 카메라 구두를 어떻게 찍고 있는 거야? 그치 요거지 감 잃었어 어떡해 씨는 빼줄게요 밑에 레몬 하나만 깔고 직접적으로 연어랑 레몬이랑 닿으면은 그래도 산 성분이니까 좀 그렇겠죠? 연어 투하 위에 양파 한 4-5시간 뒤에 드셔도 되긴 하거든요 끓이지 않은 게 또 들어갔잖아요 연어 외에 그래가지고 너무 여기서도 또 물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냉장 보관해서 2-3일 안에 최대한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식혀둔 간장 통후추 조금 끓일 때 넣어도 되고요 지금 넣어도 되고 연어가 잘 잠기게 이러고 저는 내일 먹을 거예요 그리고 장이 조금 남아가지고 노른자 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
요거는 라면에 넣어 먹거나 스크램블. 노른자 터졌니? 안 터졌지? 요러고 얘도 냉장 보관. 몰라, 나도 맛을 안 봤어. 밥은 지금 하고 있어. 색깔 좀 연한 거 먹어. 나도 좀 무서워. 밑에 이거 연한 거 있다. 어, 그래. 어, 어 이게 맞는 거 같아. 어. 그거 봐. 어, 이거 연하다. 어, 잠깐만. 일단 먹어봐. 물 여기 있으니까. 사자고 했잖아. 아니, 먹어봐, 일단. 아니, 사자고 왔는데 왜 이걸. 아, 나도 간을 안 봐서. 네. 이게 맛있다. 이거. 정말 솔직히 얘기해도 돼? 자. 아니야, 굳이 또 먹지 말고 밥이랑 먹어. 아, 맛을 볼게. 일단 색깔이 참 애가 죽어 있네. 맞지? 죽은 연어 쓴 거 아니야?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 너무 늦게 왔잖아 오늘. 이게 죽은 연어 같은데. 원래 처음에 두툼하게 잘랐는데 양이 너무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얇게 다시 했지.